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니까요.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한 번에 다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칠곡 석적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 계시는데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마이크 좀... 네. 들어주시고 네. 일단 우리 먼저 석적 초등학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석적 초등학교는 칠곡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32학급으로 700여 명의 학생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석적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팀도 자랑거리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자랑 좀 해주실까요? 네, 석적 초등학교 소리 및 오케스트라는 2016년에 창단하여 5년 정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국대회에 참여하여 금상과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현재 단원은 31명으로 13개 파트에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이 활동을 계기로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를 넘어 전국의 음악계에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석적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예술교육이 무엇이며 학생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요? 네, 어려서부터 배운 악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위안과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친구나 후배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협동심도 기르고 오케스트라는 함께 서로 협력해야만 온전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자기의 꿈과 길을 찾아가고 또 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면서 협력과 배려하는 마음도 키워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정말 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석적초 소리 및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 그동안 더운 여름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오늘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석적초등학교 학교 영상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